시계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윤기님은 3대 몇 침? 한번 맞춰보세요. 한 300, 400 치시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쳐요. 그냥 찍어봤어요. 그러면 경기하실 때 이렇게 손을 짚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다 빙판이잖아요, 네. 밑에가. 네. 손이 막 시렵다거나 막 이거 짚기 싫다거나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눈사람을 맨손으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네. 어때요? 차가워요. 그거예요. 짚으면? 아, 시려워. 짚으면? 아, 시려워. 근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돼야 돼요. 근데 빙상장마다 얼음의 온도가 달라요. 오. 유독 차가운 곳이 있는데 네. 거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아, 차가워. 오, 근데 예리하다. 모르실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아, 저 생각보다 똑똑한 편이에요. 윤기님께서 면을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저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면이거든요. 네,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일반 면 안 좋아하고 미연님이 날 좋아한다면 좋아해요. 이게 우리 시절엔 조금 먹히던 거였거든요. 지금 피디님이랑 다 스태프분들은 다 웃었던 거 아시죠? 다 향수병에 젖었던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미연님은 어떤 면 좋아하세요? 저는 일반 면 말고 너가 날 좋아한다면. 이거야. 왜 그러세요? 아, 저, 아, 이거 맞아요? 이거예요. 아. 바로 이거. 이러면 바로 삼촌들 네. 주머니에서 용돈 나와. 아, 진짜요? 와, 좀 줄 뻔했어요, 방금. 아, 와, 좋은 거 배워. 네. 우와! 윤기님, 이게 뭔지 아세요? 어? 뭐예요? 이거는 구글 플레이박스라는 건데요. 뭐 써있네요? 네. 키네틱 샌드를 도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드시오. 어, 만져봐요. 말려? 말려? 오, 오 맛있겠다? 아, 재밌겠다. 배고파요? 아니요. 드세요? 네. 오! 오, 섞인다. 어, 저 주는 거예요? 네. 어머. 맛있게 어머. 드세요. 이거 먹어요? 장난이에요. 약간 옛날 생각나는데요. 혹시 아기 때 놀이터에서 논 기억 있어요? 있죠. 그때... 모래성 쌓고. 오, 모래 있었어요? 네, 모래 있었어요. 오, 요즘 모래 없잖아요. 맞아, 요즘은 이제 없는데. 모래 시절이셨군요. 네. 네. 그럼 그거 했어요? 두꺼비? 두꺼비 했죠. 이렇게 싹 빼면은 이제. 야, 윤현님 좀 노셨네요. 네? 아, 짜잔. 짠.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윤기님은 시간을 되돌린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10분 전이요. 왜요? 미연님이랑 모래놀이 재밌었어요. 그만해, 그만. 그럼 미연님은 시간을 돌린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게임 오버 당하기 전이요. 길 건너 친구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그냥 가면 되나? 길을 건너면 되나요? 이거 채 쉬면 이제 닭고기 돼야 돼요. 아 코인도 코인을 많이 먹. 아! 차에 치웠는데 선물을 주시네요. 오! 100원. 차에 치면 100원을 주네요. 계속 계속 치자. 지금.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거짓말.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 대결 한번 해볼래요? 좋아요. 내기? 네, 내기. 벌칙 걸고? 벌칙 어떤 거? 제가 이기면 우연님 쇼트트랙 자세요. 오! 네. 제가. 지면은 벌칙 할 때 쇼트트랙 자세 하기. 그니까 내가 이기면 미연님 네. 쇼트트랙 자세. 네네. 네. 우리 지금 네. 대화 되는 거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면요? 제가 최근에 솔로곡이 나왔거든요. 신곡이 나왔어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벌칙 맞아요 근데? 나 너무 좋은데? 아 진짜? 본캐 앞에서 추는 거잖아요. 우와. 네 그러면 춤춰주시면. 돼요? 네. 어떻게 스케이트 할 준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뭐 제가 이거 제 쪽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바꿔봐요. 네. 아 저 못하겠어요. 이겼다. 우리 쇼트트랙 갈 때 네. 우리 멋이 중요하지. 겉멋 중요하잖아. 중요하죠. 그러려면 네. 뒷발을 딱 세 번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근데 좀 너무 귀여워요. 잘 봐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레디 하면 왼손은 코 앞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뒤로 Go to the start. 레디 고! 맞아요. 그거예요. 너무 어렵다. 잘하면 이게 잘하면. 이렇게 용기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세계 선수권 대회 모든 출전 종목 우승 대 유튜브 다이아 버튼. 당연히 후자죠. 진짜요? 왜요? 당연히 후자죠. 제가 5관왕을 한다 해도 쇼트트랙의 최초의 커리어가 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메달이지만 네. 더 큰 꿈을 보고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꿈을 그거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빙상 후배들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너는 안 돼. 너는 일단 전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후자야. 아니 나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너는 안 돼. 안 돼. 너무 꼰대적인가요? 오. 윤기만의 헤어 관리법. 또 염색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세요? 솔직히 관리 안 돼요. 탈색을 하는 순간 당신의 머리는 없어요. 바비 인형 머리 있죠? 그 인형, 진짜 그 인형에 있는 머리 그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죽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따가 에센스 많이 발라줄게. 그래. 아 근데 그러면 특별하게 이 탈색 머리로 유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림픽 때 제가 핑크 머리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좀 핑크가 이제는 좀 팬분들이나 국민분들 사이에서 좀 시그니처 컬러가 된 게 아닌가 제 자신이 그래서 조금 더 눈에 익을 때까지 조금 유지를 해보려고요. 그럼 나를 표현해주는 그럼요. 그런 색처럼 그럼요. 윤기님 오늘 저와 함께 멍 때려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산, 바다 마음이 뻥 뚫리는 곳을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 생각 내려놓음이 오늘 이렇게 이 모래시계를 보면서 멍을 때려보니까 뭔가 그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너무 좋았어요.